비숲 박연준. 나무들이 이슬비처럼 서 있는 풍경을 본 적이 있다. 이슬비는 가느다랗고 촉촉하다. 기다란 동선을 그리며 물이 지어 내려온다. 물이 지어 오지만 소리가 없다. 흠뻑 적시는 대신 느린 속도로 꼼꼼히 적신다. 불잎처럼 가볍고 귀신처럼 투명하다. 이슬비는 걸어다니지 않는다. 전진하지 않는다. 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린다. 걸음은 수평 이동을 지향하지만 이슬비는 수직 이동을 지향한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 나무들이 몰래 수직 이동을 한 것이 아닐까 상상해 본다. 티나지 않게 떠올랐다 몰래 착지한 후에 떨림 같은 것이 느껴진다. 이파리들의 약동, 파닥임, 수렁거림을 동반한 율동은 모두 한자리에서 이루어진다. 혹스베리 강이 흐르는 세인트 알반스에 가서 보았다. 이슬비처럼 물이 지어 서 있는 나무들. 한 곳에 발 묶여 조용히 쏟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슬비 나무들. 글레노리에서 차를 타고 외곽으로 30분쯤 달려 세인트 알반스에 도착했다. 비가 내리다 멈추기를 반복했다. 비가 오는데도 볕이 머물렀고 볕이 따사로운데도 이따금 비가 내렸다. 흐리면서 맑은 기운이 세인트 알반스를 채우고 있었다. 순한 날씨였다. 바지선을 타고 혹스베리 강을 건너니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다. 동화책과 콩나무에 나오는 하늘까지 닿는 콩나물을 뚝 닮은 나무들이 우리를 지어 서 있었다. 처음 보는 나무였는데 정확한 나무의 명칭을 몰라 내 멋대로 이슬비 나무라고 불렀다. 길고 가느다란 자태를 뽐내며 물이 지어 서 있는 모습이 기가 막혔는데 멀리서 보면 꼭 이슬비 내리는 풍경처럼 보였다. 그만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몸통이 길고 얇았으며 귀족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아래에서 위까지 투명하게 반짝이는 이파리들을 간헐적으로 매달고 있어서 더 연약해 보였다. 이슬비 나무는 악보에 매달린 음표들처럼 가볍고 생동감 있어 보였다. 키 큰 나무가 저토록 가뿐해 보일 수 있다니. 우리는 이슬비 나무들 곁에서 어머나 세상에 라는 말밖에 다른 말을 찾지 못했다. 때마침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슬비 나무들은 이슬비에 젖어 더 청초해 보였다. 초록 레이스로 짠 드레스를 입고 걸어가는 키 큰 처녀애들 같기도 했고 키 큰 마법에 걸린 콩나물 무리 같기도 했다. 실제인지 환상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황홀한 모습이었다. 빗속에서 또 다른 초록비가 내리는 풍경을 본 것 같았다. 행복이란 말은 행복한 순간이 지난 다음에야 떠오르는 단어일까. 집으로 돌아와 친구에게 메일을 쓰려는데 행복이란 말이 생각났다. 친구에게 그곳에서 본 세 마리의 닭과 이슬비와 이슬비 나무들, 나이 든 작가들에 대해 말해야지. 그곳에 행복이 우리와 함께 머물고 있었다고 말해야지. 이곳에선 시간이 정말 느리게 간다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마치 하루가 48시간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해야지. 이 많은 것들을 향유하고 돌아왔는데도 지금은 저녁 7시 반이라고
나는 시간 부자가 된 것 같다고, 이상한 나라에 들어온 것 같다고 말해야겠다. 우리는 서로 조심하라고 말하며 걸었다. 박연준, 장석주, 에세이.